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노인 폄하 또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대한 노인회를 찾아가지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노인에 대해서 많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자신의 아버지, 시아버지도 지금 남편이 사비라고 하는 뒤에 모셨다가 잘 모셔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던 김은경의 시누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주의 이 언론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한국 매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남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편이 갖고 있던, 원래 이 아버지가 키웠던 사업체인데,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사업체를 자, 김은경의 남동생에게 명의를 옮겨보는 바람에, 그래서 남편 그 사업체가 많이 뺏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화병을 얻었던 시어머니도 요양병원에가지고 자, 그 시아버지도 나중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말 이 집안의 비운과 불운이 함께 겹친 그런 집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제사 한번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셨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너무나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오늘 이 편지 관련해서 펜앤마이크가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시누이입니다. 그녀가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을 때도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남편 사별 후에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드렸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고서 도를 넘는 행위이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서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고 돌아가시면서도 시위 눈을 감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시누이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일보 칼럼을 쓰고 있고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은 1992년 제 오빠와 결혼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년 전입니다. 33년. 자, 둘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캠퍼스,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공부를 위해서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맡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귀국해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김은경은 마나힘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저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독일로 보내고 아이를 부모님과 키우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귀국 후에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됐는데 모두가 오빠의 재력과 양육에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그 당시에 부부는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김은경이가 귀국해가지고 강사 그 다음에 교수 명함을 댄 것은 남편의 재력, 남편의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김은경의 친정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김은경 친정집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김은경은 친엄마가 살아생전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을 새어머니로 추순해서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합니다. 자,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고 아이 셋의 뒷바라지를 착실히 했던 분이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김은경과 두 남동생은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김은경이 당시 법대를 나왔기에 법적으로 재산에 관한 분할을 잘 알고 있었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새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각서를 받은 뒤에 오랫동안 살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은경이 자기 시엄마가 이제
각서를 쓰도록 하고, 그러니까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래서 집을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시며 건건히 생활하셨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신우이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하는 손주라고 하면서 최고의 유치원과 학교에 보냈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는 손편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박사 학위를 당당히 받고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이 바쁘다면서 시댁일에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살이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자, 사건은 바로 2006년 1월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고 초저녁 무렵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 김연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연경이 묘사한 그날 상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연경이 묘사한 상황입니다. 저 오빠가, 이 오빠는 자신 남편이죠.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침이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 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자, 사고가 있는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겨우 서너 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이렇게 말했다. 둘째 아이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 자, 이런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누이가 어떤 말이 지을까? 자, 오빠가 무릎 위에 베고 누워서 사랑한다는 이 말과, 자, 이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 어떤 말이 진실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빠의 경제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친정 아빠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 가지고 있었고,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다셨다고 합니다. 오빠는 그 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활발하고 사업수단이 좋은 덕에 경제적으로 가정에 충분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아내인 김은경은 오로지 학업과 강의에만 전념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집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이렇게 퀘션마크로 묻고 있습니다. 자, 200여 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쓴 좋은 친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자식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 자식 앞에서 하고 퀘션마크. 등에 발언을 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자,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나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건 물론이고, 오빠가 타고 다니는 고급 차도 바로 처분하더라. 그리고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면서 강남 설해마을로 서둘러 이사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빠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다. 그러니까 이 김은경의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체를 친동생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했고, 이게 이제 김은경 시아버지입니다.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어찌 손을 써볼 수 없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워낙 법적으로 잘 아는 김은경이라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통째로 빼앗긴 저희 부모님은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반듯하게 키운 아들을 잃고 고통도 모자라 두 분이 그동안 땀 흘려 일궈놓은 사업체까지 며느리가 가로채갔으니 집안은 풍비박산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졌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 또한 기력이 다하셔서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수 키우신 귀한 손자의 연까지 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명절에 손자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시면서 그 끈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에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으로 자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에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작년 겨울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 역시 아버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자, 김연경이 선산에 묻혀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흙 한 줌 뿌리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한 장본인이 김연경이고 이번 노인 폄하 논란의 시작이 된 그 아들 또한 눈을 부라리며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흙 한 줌 넣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손자이죠. 그 아들이 옛날에 중학생 때 했다고 지금 22살인데 중학생 때 노인들에게 굳이 표를 더 줘야 되나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합리적이다 이 말했다는 그 아들 손자. 자 이번 노인 폄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 신우이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통함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원통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승을 떠날 수도 또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남편의 죽음이 한낱 사랑 타령이라는 거짓으로 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미비한 글이지만 널리 알려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김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 신우입니다 라고 올린 글인데 그는 남편의 죽음 그리고 시아버지의 죽음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에다가 사업체까지 자 아버지 시아버지에서부터 그러니까 김은경의 동생에 뺏겼다. 남편의 죽음도 미스터리하다. 김은경의 말과 그 딸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본인이 굉장히 효도를 많이 하고 노인을 공경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사도 한번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도 오지도 않았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아닌가.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악한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까. 이런 나쁜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 아닐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혁신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마다 상식에 어긋나고 기본에 어긋나고 논리도 안 맞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자충우돌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신우의 편지를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자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선거 안에서 뭐 혁신을 한다고 해서 외부에 있는 여성을 한번 영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1호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데서 임신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그 상태로 가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 DNA가 불일치했다. 아주 충격적인 걸 봤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김은경 이재명 이게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우리 모두의 이 양심을 때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진실이 드러나고 파악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있어져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편지를 쓴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펜의 마이크가 올린 그 편지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편지 내용을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거짓이 아닌 것 아닌가? 이걸 누가 이 거짓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이 편지에 대해서 김은경 씨가 어떤 해명을 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